찬미 예수님, 오늘은 7월 31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꽃 심는 수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계곡에는 그림 그리는 김선의 마리아 수녀님이 있습니다. 김마리아 수녀님은 그림에 남다른 소질이 있어서 수녀원에서 일찍 프랑스로 유학을 보냈고 불어를 배우는 것은 너무 힘들었지만 창의력이 뛰어난 수녀님은 교수들에게 인정받으며 지냈고 최고점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이제 60이 된 수녀님은 평화계곡에서 그림 그리고 비정자들이 오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행복한 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곳곳에 예쁜 꽃씨를 심어서 새싹을 태우고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해놓았습니다. 물 주고 사랑을 주는 정성이 없이는 생명의 탄생을 볼 수 없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하니 여기저기에서 너무 이쁘게 꽃을 피우고 비정 오시는 분들이 더욱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서 꽃들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땅을 고르고 거름을 뒤섞어 좋은 토양으로 만드는 것도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또 마음만 있다고 해서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기울여서 김마리아 수녀님은 묵묵히 변화를 가져옵니다. 도심에 살 때 식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저도 숲속에 살다 보니 자연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몸소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상추 하나가 땅을 뚫고 나와 잎을 선물합니다. 상추쌈 얼마나 맛있습니까? 상추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솎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타닥타닥 붙어서 공간이 좁으면 잘 자라지 못하고 서로 몸이 부딪혀 누런 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상추를 솎아줄 때 뿌리채 뽑습니다. 상추 하나 자라는데 얼마나 많은 뿌리가 매달려 있는지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가능성을 품고 있는 씨앗, 이 씨앗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가능성이 무한히 펼쳐지는 사람도 있고 꽃 한 송이 피워보지 못하고 시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비유를 깊이 생각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또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유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보고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